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장 알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알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도 많고 명명법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비중이 있고 중요한 그런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알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알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에다가 파이 결합이 이제 하나씩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이중결합이 있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알켄의 어떤 화합물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요 알켄들이 우리가 화학공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용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이 결합이 잘 끊어지는 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는 일부 포화탄화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켄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화합물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유용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알켄의 제법이라든지 사용 방법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알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나하나 해보려고 해요. 야, 알켄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켄을 이용하면 우리 에탄올을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에탄올 역시도 공업용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 이제 글리콜이라고 해서 부동액에 많이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그 글리콜이 여기 지금 OH기, OH기가 양쪽에 히드록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다음에 OH기를 두 개가 다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끓는 점 자체를 올리거나 어는 점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에틸렌 글리콜.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건 화장품의 용도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CLCL로 만들어지는 다이클로라이드로 만들 때도 우리가 수소 대신에 CL이 이렇게 더 들어가면서 첨가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첨가 생성물이 가능해진다. 이제 얘는 뭡니까? 작용기가 하나 나왔네요. 이게 알데하이드예요. CO가 있으면 여기 카보닐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카보닐기는 여러 가지 작용기로도 또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데하이드가 돼요. 여기 알데하이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틸렌을 이용해서도 알데하이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때 탄소의 개수 잘 보세요. 작용기에 붙어 있는 탄소까지 카운트해서 여기 탄소의 개수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작용기가 나왔네요. 카르복실산. 이것도 역시 카르보닐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에폭사이드라고 해서 옥사이드라고 여기 돼 있어요. 여기 O 가운데 이 O는 에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고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뭐가 갖다 붙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COO의 작용기도 가지고 있고, 바이닐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요 폴리 상태로 만들 때, 폴리가 뭔지 알죠? 고분자로 만들 때, 요 결합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끊어가지고 계속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폴리에틸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바이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조 재료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형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법과 용도로 활용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틸렌이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시작 부분에 여기에 대한 소개만 한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알켄에서 프로필렌이에요. 우리 이 명칭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했는데 에텐이라든지 프로필렌. 관용명하고 IUPAC명을 두 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관용명들을 더 실험실에서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명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을 만드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알코올하고 좀 다르게 얘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목사이드 마찬가지. 그다음에 얘도 폴리로 만들고 싶을 때, 고분자 만들고 싶을 때, 큐멘 뭐 이런 화합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 벤젠이 여기 갖다 붙은 게 특이한 거예요. 그죠? 벤젠고리를 내가 갖다 붙일 수 있다.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반응이 이루어지느냐?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아주 그냥 간단한 그 일부분을 여기서 표현해줬어요. 이거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수증기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N이 1에서 6일 때 분자가 많이 엄청 크거나 뭐 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요거를 수증기하고 고온으로 반응을 시켜줬을 때 각각 요러한 화합물들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증기 분해는
하나 특징이라면 촉매가 없는데도 그냥 고온에서 저런 식의 반응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죠. 반응이 되게 복잡하고 라디칼 반응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메커니즘은 사실상 없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촉매 없이도 높은 온도에서 수증기 하에서 이렇게 포화탄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화합물들로 만들 수가 있다. 자, 또 하나는요. 자, 메커니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라디칼 반응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복잡한 단계의 라디칼 반응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 반응을 보면요. 여기 지금 탄소 결합이 있는데 저 탄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자를 서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 갖고 있죠. 라디칼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요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수증기 상태에서 고온의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촉매 없이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저 뭡니까? 이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나도 수소 그냥 나갈래. 얘 수소 하나 사실상 떨어져 나가고 저쪽에서도 똑같은 애가 또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간 수소하고 수소가 또 결합을 해서 H2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씩 생겼던 남아 있는 이요그 라디칼 탄소하고 그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하고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생성물을 만들게 된다. 이중 결합을 만들게 된다. 스토리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분해 반응에서 봤을 때, 요 반응은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900도씨의 에너지를 지금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죠. 이득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이득은 있냐면, 이게 지금 큰 분자에서 조각조각조각조각 분자가 났기 때문에 델타 S 무질소도 체는 상당히 증가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흡열 반응을 하고 있지만 엔트로피의 증가 면에서는 굉장히 또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요 반응의 진행 정도는 엔트로피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 즉, 알켄을 만드는 그 재료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 알켄에 대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온 생성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요것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포화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CN의 HEN 플러스 2만큼의 탄소와 거기에 버금가는 수소의 개수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탄소가 두 개다. 그러면 2N 플러스 2니까 수소는 6개가 돼야 되고요. 탄소가 세 개다. 그러면은 2N 플러스 2니까 수소가 8개가 돼야 되고요. 4개가 되면은 수소가 10개가 돼야 돼요. 탄소의 개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수소의 개수는 두 개씩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포화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탄소 두 개에 수소 6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시그마, 즉 단일 결합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 결합이 하나 생성되면서 CNHEN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탄소가 두 개가 되면 얘는 수소가 네 개, 얘가 탄소가 세 개가 되면 수소가 여섯 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소 자체의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으나 원래 시작부터 수소가 두 개씩 부족한 상태죠. 포화탄화수소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불포화도가 이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조물 안에 이중결합이 얼만큼씩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는 지금 원래 탄소가 6개가 있을 경우에는 2N 플러스 2니까 수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되죠? 1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이중결합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탄소가 6개일 때 수소가 요거보다 2개만 빠지면 되니까 즉 2N계니까 12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긴 전체가 다 10개짜리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불포화도에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불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즉 불포화도를 우리가 카운트하는 게 이중결합 하나만이 아니라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어도 되는구나. 또는 이중결합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골이에요.